자, 잘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 X버튼 있잖아요. 이 X버튼에다가 마우스 올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 상태였다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뭐죠? 커서 포인터예요. 근데 여기서 커서 포인터를 여기다 직접 줘도 되고 커서 포인터를 줄 일이 많을 것 같으면은 이걸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릴 겁니다.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제가 대체 뭔 기준으로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요? 플렉스라고 해도 되고 뭐 디플렉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거 짓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테일 윈드라는 게 있어요. 테일 윈드 치트 시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자 커서 포인트 해볼게요. 커서 포인트 하면은 여기 나와요. 커서라 검색하면 나오죠. 네. 너가 만약에 커서 포인터라는 거를 라이브러리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걔 이름을 얘로 지어라. 이런 겁니다. 네. 꼭 이래야 될 필요는 없고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고 네. 그냥 권고사항 같은 겁니다. 권고사항. 그러면 저는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들어가서 또 포크를 하고 네. 여기 라이브러리에다가 어떻게 한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어디다가 주면 되죠? 여기다가 이걸 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하는 김에 요것도 할게요. 요 배경색도 할게요. 배경색 어떻게 한다? 우클릭해서 요소 검사하면은 잘 보세요. 이걸 했는데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했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찍은 게 잘못 찍은 거예요. 여기서 방향키를 위나 위로 해보시면은 부모가 선택되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계산됨에서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를 딱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잘 돼 있죠? 네, 요걸 누르세요. 요걸 눌러서 백그라운드가 이건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복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 하면 되겠죠. 탑 배드바 그러면은 색깔이 이렇게 칠해지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좀 약간 두꺼운 것 같지 않나요? 실제 여긴 두꺼운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 자 폰트 웨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볼드라 검색하세요. 네. 네. 폰트 볼드를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러리 만들잖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려니까 좀 암담하지 않나요? 라이브러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되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튼 네, 여기다가 그냥 div 넣고서 해보. 여기다가 이걸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